자, 나이트 엘프 캠페인 영원의 끝 다섯 번째네요. 첫 번째부터 설명을 하자면, 이제 예언자가 나타나서 오크들에게 악마들이 나타나니까 다른 데로 떠나라고 했고요. 그리고 떠나는 내용이었고요. 2에서는 이제 인간들한테서 가서 말을 했는데 떠나지 않았고, 아서스가 이제 서리안이라는 검을 통해서 타락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타락한 아서스가 악마를 아키몬드를 부활시킨 내용이었고요. 부활한 아키몬드가 로데론을 공격하면서 이제 칼림도 침공으로 넘어갔죠. 이 캠페인에서는 이제 이동한 오크와 이제 같이 이제 제이나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타락한 동료를 이제 되돌리고 강력한 악마를 쓰러뜨립니다. 아, 그 아키몬드가 아니라 만노로스라는 그 강력한 악마의 부하인 만노로스 쓰러뜨렸고요. 이제 다섯 번째 캠페인이네요. 시작합니다. 다가온 위협. 얘네는 지금까지는 별로 안 나왔었죠. 세나리우스가 저번에 이제 타락한 동료한테 죽었는데, 한번 보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다가온 위협. 그런 맛이 헬스크림의 영웅적인 희생으로 지옥의 군주 만노로스 쓰러졌고, 오크를 괴롭혔던 악마의 저주도 풀렸습니다. 그러나 오크와 인간 연합군은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악마의 위협을 근절시키고자 잿빛골짜기 숲 깊숙이 진군했습니다. 한편 나이트엘프의 파수꾼이 지도자 티란데 위스퍼 윈드는 외부인들이 그녀의 마법이기 때문에 보금자리에 오직 종말만을 가져올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제이나랑 스랄이 오는데 뭐 조사를 하러 오는 거죠. 근데 이제 걔네들이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하긴 뭐 그럴 만하죠. 세다리우스를 죽인 녀석이 이제 오크였으니까. 내용이 되게 복잡하다. 선생님, 벌써 몇 시간째 잿빛 골짜기만 바라보고 계시는군요. 샨드리스, 숲속에서 요동치는 어두운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그것이 이쪽으로 향하는 듯하고. 세나리우스님을 죽인 그 녹색 피부 녀석들인가요? 아마도 어쩌면 또 다른 무언가도. 월머진 나도 이제 아는 유명한 내용이지. 아서스랑 일리단이잖아요? 내가 알고 이제 일리단이 좋아하는 애로 아는데. 그리고 이제 하스톤의 초상화로 나오고. 작업을 서둘러라. 제이나님과 오크 대족장이 이 기지를 신속히 건설하라신다. 공작 라이언하트. 치, 우리가 서사진. 대체 왜 여기 있는 겁니까? 게다가 오크들과 함께요. 우린 악마의 잔당을 소탕하러 여기 온 거다, 인간아. 우리의 목적이 같은 걸 다행으로 여겨라. 맞아. 그만, 그만. 그런데 얼마나 모두 할 센데. 일이나 해라. 그래. 오크와 인간이 우리 땅에서 마음대로 날뛰려 들어. 잿빛 골짜기에 발을 들인 걸 후회하게 해주지. 기지를 건설하고 이 침입자들에게 응당한 벌을 내리겠다. 목소리가 딱 이제 미인의 목소리긴 하다. 더빙을 되게 잘했네. 느낌으로 딱 미인인 게 느껴지네. 뭐 이거 가까이 붙일 수가 있네? 다른 거는 막 멀리 붙였는데. 생명의 나무는 우리 나이트엘프 마을의 심장이다. 나무의 능력으로 금광의 뿌리를 내린 다음 위스들을 보내 금을 채취할 수 있지. 아, 얘도 그거네, 그거네, 그거. 금이 위습은 금과 나무를 채취해주는 나무를 채취해 우호적인 준다. 영혼이지. 우리가 전사들을 언데드랑 후련할 수 비슷하네, 얘도. 있게 구조물을 이거 변신시키는 지어주기도 거 하고. 보면. 좋아, 열심히 캐. 아주 열심히 캐. 금이 부족합니다. 아, 금업진. 얘는 왜 옷이 캐냐? 아, 나무를 훼손하지 않고 캘수 계속해서 있어? 아, 이거 되게 좋다. 명령을 기다리고 오, 있으며 뭐야 얘. 뭘 샨드릴스 하겠어? 페더문 450에 32. 훌륭하군요. 이건 뭐죠? 공격을 중단하고 그림자 숨기 밤에 보이지. 아, 밤에 보이지 않게 한다. 여태까지 솔직히 낮밤이 아쉽더라만. 있었다는 걸 내가 까먹고 있었거든요. 차이가 없길래.
밤에 보이지 않는 기술이 있군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달샘을 건설하고 전쟁의 고대 정령을 건설해야 하고요. 궁수 5명을 만들어야 된다. 내 목적이 뭔데 그래서? 쟤네랑 싸우는 거야? 쟤네 싸우면 안 되잖아. 좋은 애들이잖아. 엘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찰. 정찰 올빼미 소환합니다. 정찰이요? 달샘은 나이트 공격에 추가 피해를 준다. 오. 달샘을 더 많이 지으면 기본 공격력, 원거리 공격, 주변 아군까지. 오, 이런 애들 증가시키는 거구나. 전사들을 더 양성하게. 되게 좋다. 편하다. 고대 정령을 건설.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쓰랄 느낌 나는데 정찰하는 것도 하나 있고. 약간 이런 대장 같은 애들이 정찰하는 게 있나 보네. 아, 주위 적에게 피해를 주는 별똥별을 떨어질 때마다 50의 피해를 줍니다. 써봐야겠다. 모르겠다. 읽어만 봐서는 감도 안 잡힌다. 나무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여신께서 부르십니다. 사슴이 따라온다. 어? 엘프라 따라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안 오더라. 뭐? 어서 움직입시다. 너보다 얘가 더 세다. 체력 차이도 난 방어도가 좀 높구나 너가. 튼튼하네. 하긴 뭘 타고 있으니까. 왜 시점 이따위야. 요즘 게임 맞아? 호랑이 타고 백호 타고 있네. 백호. 여신의 뜻대로. 송곳니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뭐예요? 혀예요? 털이에요? 달샘을 이빨이에요? 만드십시오. 털 같은 거? 아 왜 자꾸 뭘 만들래 귀찮게. 장로니까 4개밖에 못 만드네. 달샘, 장로 재단, 이거 영웅 소환하는 거고 이게 이제 병력 소환하는 거. 달샘을 만들도록 하죠. 이게 그건가 보다. 아까 저번에 오크로 쳐들어갔을 때 막 계속 회복하던데 그건가 보네. 되게 특색이 강하네요 종족별로. 당장 그러죠. 이게 밸런스가 맞아? 맞으니까 잘 만든 게임이겠지. 엘룬의 이름으로. 펄보그다. 여사제님, 우린 이곳을 떠나려 합니다. 끔찍이 사악한 존재가 이 땅을 타락시키고 있고 그게 우리 부족을 사로잡게 둘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족원들을 모두 찾기 전까지는 떠날 수 없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원로여. 부족원들 찾아달라. 부족원들을 진짜 찾아 데려오겠습니다. 투명하네. 감사합니다, 여사제. 오. 돌아오시면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김막도 되냐? 되는 것 같은데 움직이는 거 보니까. 예전에 그 고블린 캐스트로. 엘룬의 이름으로. 엘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거 캐야겠다. 고블린 캐스트로 여신께서 부르시. 펄보그를 죽였었는데 당장 그러죠. 얘는 반대네요. 펄보그가 착한 애들이구나. 나는 약간 이제 이성이 없는 짐승인 줄 알았는데 막 이제 눈에 보이면서 죽이고 다니고. 얘네가 진짜였고 고블린이 나쁜 놈들이었나 봐. 상자 내놔. 당장 그러죠. 아이템 내놓으세요. 펄보그를 열 마리 찾아야 돼. 저거 아처 소환하면 적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냥 나 여신의 뜻대로. 나는 아처 소환 안 하고 그냥 멀티 할래. 그렇게 하죠. 뭐야? 여신의 헐보고 마을 발견. 이게 마을이니? 엘룬의 이름. 마을 무시하네 얘네들을. 저 보호의 반지가 선생님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겠어. 짜증나. 여신의 뜻. 물약을 줘. 기분 나빠나. 저거 금액도 더럽게 싸잖아. 25원이잖아. 기분 나빠. 여기다가 찍고. 이거 뭐야? 아 이게 그 수리하는 거구나. 소생이야? 폭발 자폭을 해서 유닛으로부터 마나를 흡수하고 소환된 유닛을. 오 좋다. 저거 자폭인 게 좀 묘하긴 한데. 아쉬토라만. 저거면은 그 스켈레톤 막 다 작살내고 다닐 수 있겠는데. 아니야 뭐하니 너 이거 뭐니? 너 왜 자고 있니? 그 아니야 에바야. 나 질 것 같아. 도망갈 거야. 엘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가자. 당장 그러죠. 그렇게 하죠. 한 번에 싹 다 만들어서 한꺼번에 그냥 다 해버려야지.
싹싹 딱 다 뽑아. 일곱 개 뽑아 그냥 막. 몇 개야? 오 맞네. 이거를 넓은 데다 진짜 우리 사람 통이 커야 되는 법.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야 뭐야? 이렇게 쫓아왔어? 미쳤나? 이리 와. 이리 와. 너도 이리 와. 세나리우스의 이름으로. 뭐야 지금? 미묘하게 터질 것 같으면서 안 터질 것 같기도 하고. 어, 쟤 죽으니까. 어, 안 터진다, 안 터진다. 어떻게 먹는 거지? 오, 개사기네. 풀빛 했잖아. 생명력과 만화를 회복시킵니다. 만화도 회복시킨다고 하네요. 오, 되게 좋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알아서 아, 그만 얘기해주세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알아서 진정해, 진정해. 완료된 거 알았어. 올빼미로 정찰이요. 알겠습니다. 아쉬토라만. 고고. 여기 좀 봐줘. 아, 내가 못 가는데. 와. 와. 얘도 일어날 수 있나? 아, 내가 일어나서 옮겼지? 아, 병신. 아, 이거 먹는구나. 뭐 자연 파괴 안 한다면서 나무를 먹어? 미친놈이네. 이중적인 거 보소. 어, 여기 펄 보고 있다. 이거 사라지면 저쪽으로 보내서 또 정찰 보내야지. 이거 개편하다. 이거 개좋네. 무적이네. 여기 펄 보고 잡혀 있어. 못난 놈들. 엘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잠깐만. 다섯. 아홉. 아홉, 아홉, 다섯, 아홉, 열, 열하나? 열넷? 듣고 있습니다. 어? 잠깐만. 어, 얘는 인구수 안 먹나 보네? 어, 공짜네, 공짜. 공짜, 그게 아니라 약간 맥스 파워를 올릴 수 있는 거네? 되게 좋다. 더 지어, 더 지어, 더 지어. 못 참어, 못 참어. 더 지어. 더 지어, 막 지어. 그냥 다 지어. 뽑아. 야, 이러면은 80 안 깨도 되겠다. 저거 회복도 되는 거 아니야? 나무 같은 거 먹어서. 물론이죠. 개쩌네. 계속 뽑아봐. 나도 이제 구하러 가자고. 펄보그들. 당장 그러죠. 나이트 엘프 기지. 자, 다 보여줘. 성기사를 터치해야 된다. 걔네가 침략자가 맞나봐. 혼내줘야겠구만. 가다가 멈추고 다시 앉아가지고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좋네. 와 이거 너무 좋다. 근데 정찰하기 너무 편하다. 하나씩 이제 스캔처럼 찍어보는 건 좀 거슬렸는데. 아 같이 사는구나. 더불어 사네. 룸메였구만. 더 만드십시오. 준비됐어.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하... 뭐야 됐어 벌써? 완료됐습니다. 기다리고 있어.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2번. 어디로 가면 돼? 우리 애들 어딨어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아쉬토라만. 1번. 그렇게 하죠. 목소리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다 야.
근데 나 많이 발견해야 되는데 이거밖에 없어? 여신께서 부르십니다. 가봐. 여기 다 가봐.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기다리고 겁니까? 있어. 어디 보자. 둘, 다섯. 일로 와봐. 여기 나무 찍어놓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얘 계속 뽑고 있구나. 얘네 빼고 알. 와, 개무식해. 지정도 되네 이거. 야들아. 거기엔 건설할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야들아. 나무 먹으러 가자, 얘들아. 너도 뭐도 먹으러 가. 여기 마을 있네. 아, 마을 있는 포인트가 보이네. 여기도 마을 있었던 거야, 그럼? 여신께서 일로 가볼래 한번? 나무 좀 먹어. 먹은 거니? 나무 먹어. 너도 먹어. 아, 얘네는 못 뽑고 있는 애들이었구나. 찐따들이었네. 야, 뭐야? 아! 아, 인구 왜 뚫었어요? 아, 병신인가? 아니, 씨. 아, 내가 일부러 안 해놨는데 미친 게임 아냐? 됐어, 가서 싸워서 싸우다 죽어. 아,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저거. 돈 만 원씩 들고 게임 끝낼 거라고. 아, 참. 달샘을 더 만드십시오.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이거 변신시키니까 인구가 빠지네. 죽일 필요 없지. 변신시켜 그냥.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얘들아 일어나라 너도. 너희 3번이다 야. 얘들아. 너희 3번이야. 쳐들어가. 엘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디로 가면 돼? 뭐 숨겨놓은 거 없니? 없네. 랩이 되게 불편하게 돼 있다. 이런 데 막 다 가봐. 얘들은 쳐들어가 그냥. 느려 터져가지고 내가 컨트롤하고 싶지 않아. 겁나 느리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쟤네가 성기사 죽이는 거 아니겠지 얘네가? 내 생각에 생각보다 그렇게 세진 않거든요? 나는 막 엄청 튼튼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건물처럼 아까 맞는 거 보니까 정렘이가 확 떨어지... 뭔가 좀 약해. 내가 만족할 만한 전투력이 아니야. 데미 10% 누르면은 1 정도 올라가나? 두들기다. 겁나 재밌네. 나온 맨들 빨리 가라 얘들아. 난 너희를 믿고 있어. 출발! 너가 너를 믿고 있어. 가가가 나우맨들. 뭐 든든하긴 한데 얘네가 체력이 다 1000이니까 데미지도 55 45에서 55입니다 최소 데미지가 엄청 높네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솔직히 한 마리가 뭐 엄청 세고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든다. 이게 믿음직스럽지가 않냐 쟤네.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센 거 만들어야겠다. 이거 말고 이거 센 건물 기지 건물 300도 높고 아 데미지가 더 낮네? 방어력 2. 아 너도 있네. 딱 기어 나와. 아쉬토라만 어디로 가면 셋만 돼? 더, 셋만 더 내놔, 셋 더 내놔. 일론의 목소리가 명령을 내려. 여기구만. 너무 심각군. 와이번 기수. 아 나는 무슨 이거 기본 유닛 주면서 얘네는 왜 이렇게 어썸한 거죠?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가? 아싸 발견. 야 하나 한 명 더 한 명 더. 너그들이 갖고 있지.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가? 딱 돼, 딱 돼. 다 알고 있어. 여신께서 부르십니다. 잠깐만. 야 너희들 그 죽이면 안 된다 걔.
알지? 얘들아 잠깐 기다려봐. 타임. 한 그루의 나무인 척해. 어서 지시를. 이리로 가. 어 여기 여긴가 봐. 여긴가 봐. 아, 분명 여기 지나가다가 빅년 먹은 적 기억나는데 뭐 이상한 그 괴물들 나와가지고 그래 여기 사람들 있던데. 아 여기를 안 갔나 보네. 여기를 아 여기 간 거 같은데? 아군 전사들이 어 다 갔네. 티란데를 조술사에게 데려가야 돼. 아 이렇게 됐구나. 얘들아 인구 줄이지 마. 인구를 줄이려는 노력은 안 해도 돼.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에 줄이지 마, 줄이지 마, 줄이지 마. 3번들 다 모여. 다 모여, 다 모여, 싹 다 모여. 왜 이렇게 끈질기냐?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싸워. 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웃기네. 야, 우리들 너무 많아가지고. 대충 싸워도 이길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여사제님. 이제 모두 대피할 수 있겠군요. 부디 우리 용사의 도움을 받아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여사제님을 지켜드릴 겁니다. 오, 고맙습니다. 지원 병력이야? 필요 없는데. 당신들을 안전한 지금 가진 거 많은데. 에이, 이거 한번 해야겠다. 아군 전사들이 기분도 교전 체력이 더 많으니까. 건설할 수 없습니다. 데미지는 꿀려도. 좋아, 넷. 아 추가요 추가. 아 계속 추가해. 거기엔 건설할 수 없습니다. 뭐 꼴랑 두 마리 준 거야? 미친 새끼.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야 건물보다 약하잖아. 누가 자연을 기다리고 있어. 야 출발. 밀어버려. 밀어버려 밀어버려. 자, 인구가 후달린다. 이거 최소한의 그 뽑는 건 해야겠는데 여기서 그냥 아예 지워버리자.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야, 잠깐 앉아봐. 나 건설해야 돼. 거기엔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못 앉아? 아, 미개한 새끼들. 미개한 새끼들. 가 공격해. 여기다 내려 그럼. 오 잠깐만. 어디로 가는데? 이 집 뭔 기억이 없는데 얘는 어떻게 이상한 거냐? 버리고 갔나 봐.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을 쉬토라마 설명은 됐어. 거기엔 뿌리를 내릴 수. 뭐해 너 여기 왜 왔어? 아 여기 변신하려고? 아 너무 더럽다 게임 뭐냐 이게. 야야 충원. 이게 개 좋은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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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개사기인데? 이게 뭐야? 세다 데미지. 데미지는 데미지 제대로 다 막히네. 뭔가 거의 맞을 때는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 그냥 정직하게 들어가는 거구나. 체력 바가 길어서 많이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가 봐.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뽑아라.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금광이 아니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어? 그러면 가야지. 일어나. 아 그걸 왜 뽑아. 일어나. 완료됐습니다. 가자. 저거 다 달기 전에 잡을 수 있지? 믿어보았어. 바로 여기다가 앉아가지고 뽑아주겠어. 자 빨리빨리 빨리빨리 집어넣어. 공수들 아파 죽겠어. 너 이거 고쳐줘. 고쳐줘. 수리해줘. 이대로 수리되네. 좋은데? 거기엔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아쉬토라. 아 근데 되게 잘 버틴다 쟤네.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인구 100 됐어 얘네 덕분에. 야 좋은데? 뭐야 벌써 깼어? 뭐야? 언제든 모두
안에서부터 우리 쫓아온 모양이다. 우리 구하소서. 수군사들 몰려옵니다. 언데드랑 악마랑 섞여 있어. 이렇게 많은 적을 상대로는 승산이 없다. 자미들이여, 어서 숲속으로. 티티 공격하다가 도망갔습니다. 악마들 쳐들어와서 약간 민폐네요. 아, 젤리 먹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버렸어. 달의 여식들 3시간 후 하이잘 산기슭 어딘가에서. 저 월드트리가 최종인가 보다. 점점 뒤로 빠지네. 아, 언데드는 지칠 줄 모릅니다. 젤리 왜 이렇게 맛있냐? 나누는 건 불가능합니다. 보십시오, 아키몬드님. 우리는 나이트 엘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컬지는 충분히. 아키몬드, 만 년이 지났는데 대체 어떻게? 이 세상을 삼키러 불타는 군단이 돌아왔다. 그리고 이번엔 너희 골짓덩어리 쪽속도. 아, 옛날에 나이트 엘프가 막았나 보네. 멍청한 것 도망쳐버렸지 않느냐. 찾아라, 반드시 찾아서 없애라. 그토록 두려워한 나이트 엘프가 싸웠다면 저걸 몰라, 저 능력을? 불타는 군단이 돌아오다니. 어서 강을 건너 자매들에게 알려야겠다. 모든 걸 잃기 전에. 야, 오크는 노예 취급하고 인간은 그냥 지워버렸으면서. 내가 못 다루네. 여사냥꾼. 여신께서 부르십니다. 나이트 엘프는 제대로 이제 강적이라고 인식을 하네, 내가. 망할 나이트 엘프들이 도망치게 되지 마라. 아키몬드님께서 명하셨다. 숨어 있는데 그냥.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숨어서. 아, 잔입이야? 그냥 뛰어간 다음에 숨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느려지는 거 걸려서. 저기 들키지 않아야 해. 그렇게 하죠. 숨어! 아키몬드님께서 이 숲을 타락시켜. 나 이거 지금 써야 되는데 쓰면은 맞아 죽을 것 같아. 명을 따르리라. 숨어! 가자. 어, 아이템 있어. 공발, 빈슬. 야, 먹고야 말겠도다. 먹고 숨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나? 존나 쉽잖아. 하, 일단. 어, 겁나 느려지네? 그냥 느려지는 게 아니구나. 꺼져. 내가 봐준다. 꺼져라. 엘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돌려. 글로 가지 말고. 당장 그러죠. 내놔. 진짜 상대도 안 되네. 이렇게 상대도 안 된다고? 이거는 뭐야 근데? 아. 여신께서 부르십니다. 어느새. 아쉬토라만. 이거 캐면 뭐 나오나?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겁니까? 여신의 뜻대로. 그렇게 하죠. 칼림도어를 위하여. 에눌리파. 오, 물약 나오네. 그만 때릴래? 기분 나쁘거든. 여신의 뜻대로. 어, 여기 있다. 뭐 있다. 철창 있다. 어.
아이템 다 먹으면서 가야지. 아쉬토라만. 당장 그러죠. 어디 갔냐 얘네? 그렇게 하죠. 얘네랑 싸워야 되나 나중에?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겁니까? 여신의 뜻대로. 홀 보고 소생시켰어. 너 가고 너 가면 뭐 하냐 근데? 친구야? 야. 당장 그러자. 가서 뭐 해? 도와줄게. 도와줄게. 잠깐만 타임. 좋됐다. 뭐야 너 왜 간 거야? 병신이야? 아 저는 나한테 주는 애인 줄 알았는데 뭐야? 아쉬토라만. 아니 뭐지? 나는 나처럼 숨을 수 있는 놈을 주는 줄 알았는데 지 혼자 가서 죽어버렸잖아. 뭐 어쩌라는 거지? 엘룬의 목소리. 우리 어떻게 해요? 안 가는데요?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겁니까? 여긴 없네. 여신께서 부르십니다. 가 이 새끼야. 동맹 마을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장 그러죠. 아 너 쫓아오는구나. 그래 가. 나 이제 많이 못 쓴다 이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빨리 꺼지세요. 아쉬토라만. 멍청. 위하여. 아르더라. 드루이드의 주머니. 진 능지가 올라갑니다. 아 이것까지 서서 잡는 건가 혹시? 나 그러니까 몸도 대면서 이렇게 수업하면서 이거 잡을 의미가 있어? 잡는 게 나한테 무슨 이득인데? 엘룬의 이름으로 여신의 뜻대로 간다. 잘 있어. 뭐야? 병신인가? 뭐야 휴먼. 야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거야? 적이야? 강자를 파괴 길을 뚫으십시오. 여신께서 부르십니다. 엘룬 아드레 여사제님 당신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아싸 우리 편 생겼고요.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아유. 엘룬의 이름으로. 쓸모는 없지만 가져가겠다. 25원짜리니까. 25원 가져가겠어. 엘룬의 이름으로. 뭐야? 뜻대로. 파밍해야지. 그렇게 하죠. 확실히 인간들도 언데드를 증오하는구나. 양념 펴야지. 우월의 반지가 뭐야? 이거 인간이 이기겠죠? 인간을 죽입시다. 좋아 별로 잘 맞았어. 쟤네 아르더라. 어디로 가면 돼? 좋아. 야 공속 겁나 느리다 얘. 엘룬의 이름으로. 아 아까 그보단 낫네. 내 생각 이거 세 개는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어. 여섯 개 중 세 개가 필요 없어. 어야야 이거는 이건 예상 못했는데. 이거 팔고. 엘룬의 목소리가 가져와. 딱 돼. 저 오크들이 무슨 마법의 보물을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내게 유용할 수도 있겠어. 여신의 뜻대로. 그래? 갔다 와라. 아유 수고들 많으십니다. 아유 이거 안녕하세요. 아유 이거 나 잠깐만 아유 이거 실례 좀 하겠습니다. 아유 수고들 많네. 형 50원짜리 준 거냐? 저기서 가져오라 그래놓고? 개새끼들 진짜. 너무 상도덕 없다 진짜 이 게임. 그렇게 하죠.
엘룬의 이름으로. 아,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쟤는? 당장 그러죠. 뭐랑 싸우고 있는 거야? 아, 둘이 거의 비슷하게 싸우네. 그냥 기다렸으면 됐네. 나는 그럼 절로 가면은 이게 미션 그건가? 가자. 엘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상대할 가버지가 없다. 그렇게 하죠. 너희들끼리 잘 싸워. 간다. 그렇게 하죠. 에이, 이거 아니야. 간다 나. 건들지 마. 손대지 마. 그렇게 그래. 하죠. 아싸, 회복. 뭐야 얘는. 엘룬 나드레. 여사제님, 조심하십시오. 파멸 수호병들은 우리가 어, 내 그림자 거다. 속에 숨어도 우리를 볼 수 있는 망령들을 조종합니다. 놈들로부터 떠나. 근데 데미지 진짜 낮다. 얘는 근데 기본적으로 다 약간 범위가 있네 여기서. 자연을 위협하는 겁니까? 가자. 여신의 뜻대로. 체력은 600 좀 안 되고 방어도가 아쉽다. 있습니다. 이나 이게 괜찮네요. 중거리인데도 튼튼합니다. 아, 야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엘룬의 목소리. 뭐하니? 왜 잠자는 놈을 건드려, 미친 놈들아. 어, 나 좋은 방법 생각났어. 야. 어서 지시를. 야. 기다리고 일로 와봐. 있어. 자리 잡았어요. 자리 잡아. 자리 잡아. 그렇지. 전 복수하기로 맹세했어.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어디로 겁니까? 가면 돼? 쟤 어차피 근접공밖에 안 하잖아. 야, 야, 데려와. 여신의 어디서 어디서?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컴온. 컴온, 컴온. 빨리 와, 빨리 와. 그렇지. 아, 미친 게임아, 야. 야, 야, 너희만, 야, 이 병신 게임 진짜, 이씨. 뭐해? 자리 잡으시네. 어디로 가는데? 아, 왜 내가 고정시켜놨는데 지금 어디로 가서 싸우고 지랄이야. 빨리 말씀하시죠. 두려움을 떨쳐내겠어요. 자리 잡. 고정해놨잖아. 누가 자고 너만 가. 경계 중. 덤벼. 여신의 뜻대로. 자리 잡았어요. 야야야야야. 아, 조금 노력을 하란 말이야. 찾는 척을 하란 말이야. 바로 고개 돌리지 말고 노력을 좀 하시라고요. 이리 오세요. 뒤에 있는 애들은 그렇지. 어때, 아프지? 뭐 정신 모자리지? 경치죠, 경치. 아이템 같은 거 안 줄라나? 빗나가고 난리 났네요. 여신께서 부르십니다. 와, 이거 색깔 바뀌는구나, 이거 하면. 와, 레벨업 했어. 목소리가 들립니다. 올빼미 이거 타면은 뭐 공격도 하나? 그건 안 하겠지? 이거 할래? 명령을 내려. 여신께서 부르십니다. 어때? 어서 지시. 어, 데미지 이씩 올라가네. 좋네. 아쉬토라만. 가자. 그렇게 하죠. 다 때려 부숩시다. 당장 그러죠. 어? 돌변신 가고. 엘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니더라. 여신의 뜻대로. 헤눌리파. 엘룬의 치유의 두루마리 내놔. 내 꼬야. 그렇게 하죠. 숨막. 가속의 장갑. 저거 땡기는데. 아시토라만. 그래서 이건 필요 없어. 엘룬의 이름. 딱 돼. 그렇게 가속의 하죠. 장갑 내놔. 없다. 야, 뭐야? 아, 얘네가 보는구나. 이름으로. 더러운 다크 템플러들이. 그렇게 하죠. 아, 이제 안 보여? 어서 말해 보세요. 엘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 저놈의 반지 좀 안 집어넣으면 안 되냐? 당장 그러죠. 여신의 뜻대로. 그렇게 하죠. 다 모여. 아니야. 여신께서 부르십니다. 네 그림자의 힘으로는 우리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서 말해보세요. 끝났어요. 어이만 대기하고 있으면 돼. 어디로 가면 돼? 자리 잡았어요. 이리온. 여신의 뜻대로.
어허, 어디서 빗장을 빼느냐? 안 때리고 뭐 하느냐? 경험치 주세요. 경험치. 경험치. 드루이드 주머니.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겁니까? 경험치가 안 먹어져. 괜히 건드렸어. 그렇게 하죠. 아, 가. 아씨. 엘룬의 이름. 야 잠깐만. 얘부터 죽일 일단. 종이 트기 전에 강을 건너야 한다. 메롱. 해가 뜨면 숨어 있을 수 없으니. 여신의 뜻대로. 아 해가 뜨면 못 숨어 있으니까 빨리 가야 돼? 아 그렇구나.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경계 중. 보이냐? 아 저기 다크 템플러가 있네. 물론이야. 찾았다. 얘는 인간 원정대는 뭐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냐 쟤네. 왜 사냐 쟤네. 아 인간이랑 싸울지 저 거시기들이랑 싸울 정하는 거구나. 내 목이다. 살려면 도망쳐. 아니군요. 앞쪽 빈터에서 다시 모이자. 당장 그러죠. 보호의 두루마리 필요 없고요. 그렇게 하죠. 가자. 왜 싸우는 거야? 얘는 이벤트적으로 왜 싸우는 거지? 너 내 거나 부셔. 열심히 싸운다. 네 마리면 한 마리 정도 전투력인가 봐. 바로 나 티란데다. 어서 말해보세요. 이번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겁니까? 자 빨리 가자. 쏠 필요도 없잖아 사실. 이 정도면은. 전 어둠 속을 걷죠. 아 두 마리씩 덤비지 않으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가자. 여신께서 부르십니다. 여사냥꾼. 어서 지시를. 공수. 엘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자리 잡았어. 뭐 느낌이 안 좋아. 심상치 않은데? 여신께서 부르십니다. 전 누가 자연을 위협. 노려. 이게 나무에 심는 거구나. 오. 엘룬의 목소리가 들리네. 요런 효과적인 능력이구만. 아쉬토라. 오. 언데드의 요새를 뚫을 수 있겠군. 아, 요새 뚫는 건 별개 얘기고. 경계 중. 아 이렇게 있구나.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어서 말해보세요. 영웅님. 어, 너 쎄다 은근히. 침이 맞구나. 이제 더는 엘룬의 힘으로 몸을 숨길 수 없겠어. 여기 아이템 있다. 만화석, 지침서 두 마리 정도야? 여신께서 부르십니다. 전 복수하기로 맹세했어요. 이거를 부셔. 그리고 경계 중. 기다림은 끝났어. 아, 못 숨긴다 그랬지 몸을. 빨리 말씀하시죠. 내일 밤까지 기다리면 안 돼? 꼭 이렇게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야? 물론이에요. 야 덤벼. 힘의 차이를 보여주겠다. 딱 돼. 전 복수하기로 맹세했어. 어우 야 얘들아 비켜 얘들아. 이거 AI 진짜 극혐이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여신께서 부르십니다. 엘룬의 이름으로. 엄청 경험치 많이 주나 봐 장마가. 그러죠. 엘룬의 이름으로 먹자. 너지? 여신의 뜻대로. 만화의 복속도 25% 증가한데 엄청 좋다 저거. 하죠. 빨리 말씀하시죠.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겁니까? 아, 나 여기 그거 있지. 어서 말해보세요.
루아스 저거 채워. 자리 잡았어요. 경계죠. 이거 하나 하고. 전 어둠 속을 걷죠. 뭐 어디로 가야 되나? 헤? 또 줬어? 미쳤냐? 나 하나도 안 죽었는데 또 줬어. 전 복수하기로 맹세했어요. 낮은 유지비. 아쉬토라만. 만화 회복이 은근히 도움이 된다. 만화 쓸 일이 많네 생각보다. 쓰지 마. 자 여기 정찰하고 금방 도착하겠는데? 아, 취소. 아, 급나게 많네요. 미쳤나봐. 이거 다 부시고 가라고? 야 잠깐만 이걸 다 부시고 가라고? 미친놈들 아냐? 이거 다 부시고 가라고? 병신께 엘룬의 목소리가 자리 잡았다. 아쉬토라만. 경계 중. 상점 같은 거 없냐? 상점 돌아가서 사와야 되나 아이템? 어디 상점 있지 않았나? 아, 나 이거 여신께서 너무한데. 당장 자리 잡았어요. 자, 일단 이거부터. 이걸 내가 죽이면은 소생을 시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와 많다. 아무것도 안 오네? 숨겨진 길이 있어요? 저거랑 안 싸우고?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가죠. 엘룬의 목소리가 들려. 나중에 막히면은 숨겨진 길로 도망가겠습니다. 어딘지 몰라도. 오우 야. 에바야, 에바야. 가. 자연을 위협하는 겁니까? 몸 돼. 어디로 가면 돼? 겁나 아파. 오 야야야야 잠깐만 사임. 그걸 왜 때리니? 걔를 왜 때리니? 걔를 왜 때려? 걔를 왜 때려? 빨리 말씀하시죠. 잠깐만. 어, 왜 이렇게 됐어? 네크로맨서가 있는데 네크로를 하나도 안 한다. 야 그냥 밀자. 졸라 약하다 얘네들. 야 많이 살려 내려와서 센가봐. 야 죽어. 계속 뭐 소환하네 더러운 놈들이. 이거 부셔버려. 부셔버려. 60이야 저거 체력봐. 어 끝났네? 넌 이거 깨. 전 복수하기로 맹세했어. 뭐야 얘네 엄청 세잖아. 네 얘는 너무 얕봤구만. 도착했어. 서브 있어? 없어. 좋아. 여긴 어디냐? 아까 들린 데구나. 트란데님, 엘리니시아 감사합니다. 무사히 도착하셨군요. 언데드들이 갑자기 나타나 마을을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악마한테 딱이 맞으네. 이시누달디에브 샨드리스. 더 큰 문제가 있구나. 언데드들은 우리의 오랜 적 불타는 군단이 보냈다. 그런 강력한 적에 맞서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드루이드들을 깨워야 한다. 아 자동적으로 이벤트만 나오면 젤리의 손이가 젤리 중독. 어 이거 이벤트가 이 퀘스트가 굉장히 빨리 끝나서 너무 좋네요.
가자. 스톰레이즈의 각성. 다음날 신성한 달숲 외곽 근처에서. 자, 빨리 젤리 뜯게 빨리 시작해. 세나리우스님께서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드루이드들을 깨워야 한다. 그러려면 신성한 달숲 섬에서 반신의 뿔피리를 찾아야 해. 뿔피리의 고독만이 드루이드들을 깊은 잠에서 깨울 수 있다. 하지만 여사제님, 오크들이 섬에 기지를 세웠습니다. 세나리우스님의 뿔피리를 찾으려면 그들과 싸워 길을 뚫어야 합니다. 티란데님, 여기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엘로니시오. 언데드가 근처의 지하굴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지하굴인 것 같지만 그 안에 한 명의 드루이드가 잠들어 있다, 자매요. 말퓨리온 스톰레이지. 드루이드 중에 가장 현명하고 강력한 존재. 아, 그렇구나. 그에게 불타는 군단이 돌아오. 말퓨리온이 그렇게 센 거군요. 난 초상화로밖에 못 봤는데. 그럼 서둘러야겠군요. 그분이 깨어나시기 그래, 전에 하긴 옛날에 자군 야포 쓰면 진짜 자미들이여. 괴물이었지. 말퓨리온이 깨어나야만 우리에게 지금은 없어졌지만 있다. 있긴 있지만 너무 너플 먹었지. 어? 뭐 강화도 되네? 뭐 지울 수 있는 거지 좀 보자. 전에 그거네. 왜 나무 안 줬다고 화냈던 거. 새로운 건설 기지는 안 생겼고. 아, 이렇게 생겼네요. 사거리 증가. 오, 시대의 나무. 시대의 나무가 필요한가 봐. 세운 것 같은데 은근. 얘는 원거리가 없어서. 뭐야 얘는. 팀킬도 안 될 것 같더라고 이거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뭐 스킬 세 개나 있어? 마법 면역. 마법 면역이 기본으로 있네. 데미지도 그렇게 낮진 않네. 궁수가 워낙 낮았어. 초공격으로 초당 4EPL 주고 공격 속도랑 이동 속도 감소시켜. 와, 되게 좋다. 둘 다 좋은데. 공속 이속 감소? 소환 요리 세계 300. 야, 이거 개사기인데? 안녕하세요. 이런 거 있어도 돼? 이벤트용인가? 아슈토라만. 뭐 지울 수 있는 건물 있냐? 아, 있네. 어, 좋아 보인다 저거. 엘룬의 이름으로. 아, 얘는 이거 받는구나. 그러면은 이거 업그레이드하자. 새로운 거 씁시다. 필요합니다. 예로부터 새로운 게 좋았던 법. 이거 가지고 놀다가. 아슈토라만. 아직 뭐 추가하지 뭐. 뜻은 무엇인가요? 빨리 말씀하시죠. 누가 침략하고 있나요? 자리 잡았어요. 확실하게 보면 얘가 더 좋은 것 같다. 너희는 전 이거 복수하기로 시점 확보 좀 하고. 끝났어요. 뭐 어디 길이야? 길이야? 여신의 뜻대로. 길 아니죠? 가자, 절로 가자. 당장 그러죠. 이거 유일한 길이네. 그리고 이거를 가져와야 되고. 여기는 오크 기지가 있고 여기는 이제 최강의 거시기가 있다. 말퓨리온이 있다. 여신의 뜻대로. 이해해 버렸어. 물론이에요. 전 어둠 속을 어, 걷죠. 어, 뭐야? 여신의 돈 캐는 거 여기도 있잖아. 여기다가 설치. 기다림은 여기 끝났어요. 연구 완료. 여기 있고 길 두 개네. 나한테 올 수 있는 길은 하늘에서 가죠. 뭐 떨어지지 않나는. 여신의 뜻대로. 그러면은 변신해. 생명의 나무가 되는 것이야. 당장 그러죠. 업그레이드 더 들어갔냐? 업그레이드 하나씩 되는구나. 안녕하세요. 업그레이드니까 궁수종수 궁수종도의 데미지가 나오는군요. 저 되게 좋아 보인다. 이거 자동으로 쓰는 거 아니야? 소환수한테 자동으로 쓰는 거야? 개석인데? 그럼 소환수를 이것만 보면 그러죠. 소환수를 못 쓰는 거네 사실상. 얘 그냥 다 지워버리니까. 그렇게 하죠. 와, 그 300이나 돼? 200도 아니고.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단일이라 그런가? 당장 그러죠. 걔도 막 400 데미 주는 거 그것도 막 많아 쓰고 했어야 돼.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이건 나무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근데. 딱 한 번 이것만큼은 좀 써도 좋을 것 같은데.
아무 건물 못 부게겠지. 이런 애들은 도구로 피해 간다. 조합이 대충 짜지네요. 비싸다. 나무 많이 먹는다. 또 건물 러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건물의 매력에 푹 빠졌어. 여기다 지어. 그렇게 하죠. 엘룬의 이름으로. 계속 뽑아, 계속. 여기다 뽑아. 당장 그러죠. 뭐 가져갈 거 있나 좀 보죠. 여신의 뜻대로. 내가 꼈냐? 아, 왜 이러냐 이거 진짜. 그렇게 하죠. 여신의 뜻대로. 불편해서 게임 하겠나 이거. 그렇게 하죠. 어, 물고기다. 여신의 뜻대로. 물고기 딱 돼. 아 맞다, 정찰 이걸로 하면 되는 거다. 아 이게 물고기 집이구나. 아 상점 있네. 교전 중입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진실된 시야의 보석이라는 게 있군요. 여기를 가봐. 그렇게 하죠. 그럼 가서 뭐 살 것도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거 사두자. 마법 해제는 이게 해줄 테니까 이거 두 개 사서. 그렇게 하죠. 전투한테 쓰지. 어차피 회복하는 건 없는 거 아니야. 여기는 그럼 적들이 공격을 올 수 있는 루트가 아니네. 여기에서 오는 거네. 무조건 온다면 오네. 여기서 안 그래도. 좋아 좋아. 귀신같이 발견했어. 아 여기 이렇게 오네. 아 루타 로가르 스갈 대족장님을 위하여. 스랄 대족장님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어. 전설이 완료됐습니다. 아쉬토라마. 메롱. 자연의 뜻은 무엇인가요? 어디로 가는데? 누가 침략하고 있나요? 당장 그런 정도. 설명은 됐어. 야,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와 좋다. 이렇게 보니까 되게 좋다. 경계 중. 엘룬의 이름으로. 뭐 좋아 됐어. 당장 그러죠. 어디 보자. 굳이 필요한가? 일로 와봐. 그렇게 하죠. 여기다 지어놓으면은 어차피 여기서 나뉘니까 여기다 지어놓으면 여기서 못 넘어오는 거 아니야. 건물에 앉아서 때릴 수 있으니까 절로 가자. 얘들아 절로 가라. 가라. 신속히 공격하라. 와 이거 있네. 죽이기 전에 그물로 묶어버리자. 저거 이제 내 땅이야. 올라가. 전 복수하기로 맹세했어요. 여신께서 부르십니다. 여기서 그냥 뽑아서 그냥 가야겠다. 뭐 어떻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다 뽑아가지고. 여기? 900밖에 안 되네? 두뇌파라 그런가 보다. 지식의 정령이라서. 엘룬의 이름으로. 빨리 가자 얘들아. 그 느리적거리면은 나 화나. 타워 있네. 딱 앉아, 딱 앉아. 뭔지 몰라도 다 해. 아 나무가 부족한데 이거 업그레이드하면 세지나? 아 세지네. 데미지도 세지네. 시대의 나무 1700에 60까지 때려. 엄청 세다. 돈 많으면 이거 잔뜩 지어가지고 보내면 되겠어. 여사장님,
언데드가 지하굴에 근접했습니다. 샨도 스톰 레이지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아 그래 벌써?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어떻게 가서 못 도와줌? 근데 되게 서브도 없고 되게 심플해졌어. 일단은 저 쟤네들을 말하죠. 죽여야지 내가. 연구 완료. 옮기려면. 야, 그분들을 보내야겠다. 그분들을 보내야겠어. 자식들 안 되겠구만. 그분들을 보내서 싹 한번 속아내야겠구만. 그리고 이거 80 뚫어야겠다. 아무리 저분들을 쓰더라도.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아, 저 가깝게 지을 걸. 뭐야, 잠깐만. 이거 왜 안 써진 애들이냐? 아, 저게 아니구나. 아, 야, 나 죽지 마, 얘들아. 우리 대업을 앞두고 죽으면 안 돼. 위험한데 잠깐만. 왜 이렇게 세 얘네? 뭐야? 얘들 어디서 오는 거야? 왜 이렇게 안 오냐? 얘들아 어디서 오냐? 이미 왔냐? 이사람도 개선해보는 기분인데? 건설이 완료됐어. 그렇지. 고고. 건설이 완료됐어. 야야야 너무 세다. 야 뭐냐 얘 누구냐? 나 3레벨인데 쟤 레벨 왜 저렇게 높아? 연구 완료. 아 얘가 엄청 먹네 이거를. 아 아군 용사가 쓰러졌습니다. 아, 죽어버렸어. 이거 끼고 싸우니까 내가 불리해. 이걸로 뭐 제거 안 돼 이런 걸로? 아 제거가 되는데 안 쓴 거야? 야 앉아 얘들아 연구 앉아라 도로 앉아라. 야 큰일 나갔어. 와 위험한데? 어려운데? 얘네 별로 안 세잖아. 저거를 활용할 만한 상황이 안 나와. 기침 막 나와. 큰일 났어. 거기엔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비 낮아도 상관없어. 빨리 소환해. 어떠 했어?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너는 와. 너는 여기서. 무슨 문제라도 안 뽑았나 설마? 야, 나와 뭐해? 바쁜 시기에 지금 쉬면 안 되지. 빨리 조합을 갖춰서. 얘네 고쳐주자야. 얘네 완전 터지기 직전이다. 자연의 뜻은 무엇인가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나무 19그루 남았어. 빨리 가야 돼 진짜. 저 갈 수 있어? 뭐 난 까마득한데 뭔가 거리가? 나무 좀 빨리 캐 얘들아. 180개만 캐면 돼. 180까지만. 나무 이렇게 부족하냐? 그렇지 가자. 자연의 뜻은 무엇인가요? 연구 완료. 나무맨들 너무 느려서 못 쓰겠다. 안녕하세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이게 안 달아 뭐야. 아 야 안 비켜. 너 때문에 못 도망가잖아. 와 진짜 세다. 아니 회수고 나발이고 나 지금 막지도 못하고 있어. 언제 와? 빨리 와. 니가 싸워야 돼. 겁나 쎄. 미쳤어. 14으로 남았는데? 실화야? 일단 작업부터 보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여신께서 부르십니다. 어디로 가면 돼? 아쉬토라만. 그렇게 많이 죽진 않았다. 계속 꾸준히 뽑아서. 저걸 활용할 만한 적이 안 나왔다 지금. 다 내리고 이거 뽑아. 엘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명령을 내려. 아쉬토라만. 어서 지시를. 기다리고 있어. 출발. 조합은 갖춰졌어. 굉장히 피똥 싸면서 뽑았지만 조합은 갖춰졌어. 반전에 반전이야. 빨리 나무 열심히 캐. 얘들아 나무를 캐는 게 덕을 쌓는 거야. 빨리 캐. 나무 겁나 느리게 캔다. 자연을 사랑해서 그런가? 신놈들인데. 약하네 얘네. 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다. 추가 병력을 잘 뽑아놔서 될 것 같아. 빨리 가. 얘들아 빨리 가. 너 너무 화력 떨어진다. 난 진짜 셀 줄 알고 열심히 만든 건데.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여신께서 부르십니다. 누가 침략하고 있나요? 해보죠. 출발. 다 쳐들어가서 다 밀어버려. 엘론의 목소리가 들린다. 일단은 나오는 것부터 깨. 여기서 크런트 한 마리만 나와도 피똥 싼다. 죽어도 그냥 싸워. 죽으면 얘네 추가해. 어디서 얘네 추가해. 엘프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군. 오크가 엘프한 듯이다니. 한심한 쉐끼들. 쯧! 안 되제. 이것도 먹어 그냥. 쏴. 마구 쏴. 그렇지. 망했다. 더럽게 잘 죽인다 얘네. 미친 건가? 밀었다. 적과 교전 중입니다. 여신께서 부르십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걔네 무시하고 이거나 까. 그렇지. 저거 까. 누가 자연을 안녕하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좋아. 야, 조합이 갖춰지기 전에 너무 나대 버렸어. 엘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신의 뜻대로. 원거리한테 가시 같은 것도 쓸 의미 없겠다. 남은 나무 10구로 할 수 있어. 왜 이렇게 약하니 데미지? 40에서 60까지밖에 안 돼. 치유의 수호물. 아 제발요. 제발요. 1번 좀 빠져. 너만 가. 여신의 뜻대로 아쉬토라만. 그래 빨리 깨 얘들아 빨리 깨. 그럴 짬이 없다. 빨리 깨라.
좋아, 남은 건 얘네한테 맡기고 너희는 가서 찾아라. 잠깐만, 일곱 그루나만 저걸 다 해야 된다고? 야, 이거 솔직히 너무 셌어, 검기. 누가 자연을... 야, 너희 잠깐만, 왜 날 노리는 거지? 빨리 깨고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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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아슬아슬한 약간 쫄깃한 마음이 있는데. 이씨. 아, 잠자고 있냐? 아, 개사기인데 잠자는 걸 어떻게 깨워? 본 자시는 분을.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겁니까? 세나리우스의 이름은 아누더라. 별로 안 쓰다. 잡을 만한 것 같아. 뭐야 이거? 엘론의 목소리가 만화의 샘. 여신께서 부르십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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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한테 보내. 누가 아, 때리면 잠 깨요? 그걸 이제 알다니. 몇 번을 잠들었는데. 얘부터 죽여. 개거슬려. 와, 이렇게 얘네 잘 잡. 얘 잘 잡는다. 얘 잘 잡는다. 부메랑맨. 아, 메랑 세다. 메랑 세다. 그만 쳐봐줘 얘들아, 병신들아. 겁나 아프잖아. 겁나 세다. 이거 뭐 그냥 금방 먹는데?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겁니까? 누구도 자연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깨고 원래 사냥하고 있거든?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겁니까? 다 부서져도 돼. 저것만 부수면 끝이야. 그렇지. 네 대밖에 안 부서졌어. 좋아, 대박이야.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겁니까? 티란델 뿔피로 데려가야 됩니다. 어, 이러고 끝나는 거야? 뭐 저기까지 안 가도 돼? 뭐야? 마침내 세나리우스의 뿔피리를 찾았다. 이제 말퓨리오를 끼울 수 있어. 뿔피리 소리에 약속대로 내가 아니 드루이드가 우리의 땅에서 부패와 말을 타? 악취가 풍기니 말이 아니라 루돌프인가? 동물학대야. 소자들이 오래전처럼 이 침략자들을 몰아내. 나무를 파괴해서 괴물로 만들었어. 자연 파괴자인데? 동물 학대. 와, 세다. 엄청 세네 쟤. 아주 마음에 들고요. 다음. 와, 20분 만에 3개 다 20분 걸렸어. 23분. 잘 짰어. 이렇게 빨리 끝나야 돼. 이게 정상이야. 2루 여명의 서런 골짜기 깊은 곳에서 고고 흔들 지겨울 걸 깨닫고 빨리 해주네. 맞아, 이 개 길게 검을 다 때려부수고 이거 지겨워서 못해. 로딩이 겁나 느리네요. 며칠 전에 나온 게임. 좋아요. 티란데, 마지막으로 당신을 본 이후로 천년이란 시간이 흘렀구려. 에메랄드의 꿈속을 떠도는 동안에도 난 항상 당신을 생각했어. 야, 로맨스 가이. 당신을 다시 볼 수 있어 가슴이 두근거려요. 하지만 긴급한 일이 아니었으면 당신을 깨우지 않았을 거예요. 꿈속에서 나는 우리의 땅이 타락하는 것을 내 몸처럼 생생히 느꼈어. 날 깨운 건 옳은 선택이었어. 불타는 군단이 돌아왔어요, 말퓨리온. 세나리우스님은 전사하셨고 외부인들이 우리의 신성한 골짜기를 마음대로 누비고 있어요. 예언대로군. 아키몬드는 분명히 하이달산 정상에 올라 세계수를 공격할 거예요. 놈이 세계수의 힘을 고갈시키면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겠지. 난 당신과 드루이드들을 깨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엔 레몬 맛으로 먹어볼까? 이 골짜기 끝에 있는 지하 구름 먼지 맛있잖아.
그들과 합류하면 아키몬드와 악마들을 막을 기회가 있을지 몰라요. 전투 태세로! 요아스, 우리가 놈들을 몰아냈다. 이제 기지의 제집결에서 부상자들을 돌보자. 이 외부인들도 언데드에 맞서 싸우는 거요? 그렇다면 아키몬드와 그의 족속들을 성대하는데 든든한 동맹이 될 수도 있겠군. 녀석들은 그냥 침입자들일 뿐이에요. 그들이 세나리우스님을 죽였다고요. 나는 절대로 저들과 함께하지 않겠어요. 당신 말이 맞겠지, 내 사랑. 우선 여기에 새 기지를 구축합시다. 파수병들의 경계를 늦추지 마시오. 근데 나이트엘프가 진짜 센가 보다.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아.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아키몬드를 한번 이겼다 그랬잖아요. 다른 종족 도움 없이 이긴 거 아니야. 엄청 센 거네. 그 세나리오스가 엄청 센가 보네. 나무캣에 뭐 하세요? 뭐죠? 어디죠 여기? 아니 이렇게 주면 나 너무 당혹스러운데요. 잠깐만요. 이렇게 주면 좀 당혹스러운데요. 업그레이드 해야지. 겁나 느려. 극혐이야. 뭐야 이거. 겁나 느려버리는 부분이야. 뭐야 이거. 노래가 갑자기 신나게 나오네요. 지면에서 뿌리가 솟아나. 그럼 왜 그걸로 가 있냐? 기분 나쁘게.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지면에서 뿌리가 솟아나 대상 위에서 9초 동안 못 움직이고 15회 피해를 입힙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아 내려 넌 내리는구나. 미안. 안 내린 줄 알았어. 일로 와서 내려. 친구 옆에 내려. 멈추게 한 다음에 95, 45, 135의 피해를 입힌다. 연구 완료. 나무 세 그루가 정령으로 바뀌면 체력은 300에 뭐? 아, 다 업글돼 있네. 이거 뭐야? 모든 나이트엘프 영웅을 부를 수 있다는 고대 유물이 장착 시 생명력이 증가하고 생명 회복력이 증가한다. 너도 원거리야? 원거리네. 주변 아군의 공격 보호막을 부여하여 오라를 발산합니다. 근접 공격 받는 피해를 감. 아 피해 반사. 300에 15, 17, 세 마리죠. 세 그루니까 되게 좋아 보인다. 건설이 완료. 아니 두 마리네? 아 2레벨이네. 세 마리야. 자 얘들아, 나 얘들아 그만이라고 가서 캐. 미개한 놈들아. 당분간은 얘네들을 좀 쓰는 걸로 하죠. 공업을 좀 하긴 해야겠다. 나무 열심히 캐서 그런지 좀 남네. 좋소. 힘을 좀 시험해 볼까? 와, 어 방어력 5나대? 엄청 세다. 어 이 정도는 너보다 센 거 아님? 야 방어력 5나대. 중장갑임. 일반 장갑. 아쉬토라만. 강철 가지.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겁니까? 힘이 증가합니다. 너는 무슨 개야? 지능 개야? 나 지능템 다 버렸는데. 아 나 모임. 아이씨. 어이. 이런 녀석이 동료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 다른 금광을 찾아 부대를 집결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하굴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하다. 일단 하나만 데려가자. 혹시 소환수 같은 거 적으로 왔는지 모르니까. 그니까 이번 목표는 지하굴로 가는 거다. 계속 이동하면서
직업의 특성을 살려본 거 보네요. 계속 이동하는. 위로 가면 난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심사숙고해서 갑시다. 여기 있네. 잠시만요. 이 펄볼그들을 알아요. 숲에 타락이 퍼지기 시작했을 때 잿빛 골짜기를 떠난 이들이에요. 결국엔 타락을 피하지 못한 것 같군. 타락했다네? 자기요, 저기요! 네가 타락했다고 나한테 덤비는 건 내봐줘. 곱게 타락하시던가. 이런 놈들이네? 내가 몸빵해, 야. 나 체력 재생 붙어있어. 와, 50원이나 줘. 대박. 엘룬의 목소리가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더 뽑아. 이렇게 공격적인 생명체는 처음 보는군. 내가 저들의 저주에 종지부를 찍겠어요. 이렇게 공격적인 생명체 처음 보는. 연구 완료. 이것도 가져가자.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뭔가 되게 든든해. 아, 저들을 청소해버리겠다고 합니다. 독한 놈들. 얼마 전까지 동료였는데 말이야. 헌트! 어서 말해보세요. 헌트리스. 헌트리스가 몸을 대야 될 것 같은데? 얘가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이템이 좋은 걸 들고 있어서. 와, 뭐야, 샘 있다. 가라 나무맨들아. 대지와 금광이 고갈되었습니다. 이거 묶이면 못 때리나 보다.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 대지와 나는 하나다. 뭐? 그냥 터진 거죠? 그냥 터질만 해서. 어디 보자. 이리 가. 너는 앉아. 보호의 반지. 야, 너가 몸 대라, 야. 누가 이 땅을 위협하는가? 넌 몸 될만한 것 같아. 연구 완료. 뭔가 불길하군. 먼 거리가 많아서 대지와 나는 하나다. 몸을 나누니까 편하네. 너희는 나무라도 캐고 있어. 놀지 말고. 거기엔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업그레이드 할 만한, 계속 이동하니까 업그레이드 할 만한 시간은 남아 돈다. 뭐하니 너 거기서? 건물 굳이 안 깨도 되겠지? 전쟁 군주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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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세다. 그냥 나 씹고 가네? 갑자기 다 때리는 거 아니야? 마음 변해서? 어 이게 뭔데 거슬리게 여기 다 할장되고 있지? 아이 화나 이러고.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저거 뭔가 묘하게 가성비 좋다 아이템이. 아 그걸 왜 짓니? 아! 아! 거기엔 건설할 수 아 화나. 가자. 연구 완료. 이게 오염된 생명의 샘. 인구수 이상해졌잖아. 잠깐 타임. 자리 잡았어. 마나 아까우니까 쓰지 말자.
뭐가 오고 있는데? 잠깐 타임. 뭐야? 야! 뭔가 분기라고. 금방 고갈됩니다. 와, 튼튼하다. 이거 한번 막았으니까 편하게 갈 것 같은데.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좋아요. 오랜 잠에 감각도 둔해졌나? 헐보그. 연구. 어, 이게 왜 이렇게 나대니? 얘 뭐니? 뒤로 빠져. 어, 이거 하나 정도는 줘도 돼. 누가 탈락하고 있나요? 우리 신성한 숲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와, 저쪽으로 가야 돼? 뭐야? 약하다. 어, 얘네 겁나 센 나무들이었어. 와, 브라보. 너가 해볼게. 어서 말해보세요. 몸 되는 애니까. 그리고 너는 빠져. 너가 대신 와. 좋아. 좀 비싸고 무거운 애를 한 부대만 운용하고 싶은데 귀찮은데. 와, 400원 남았어? 다음 금강을 먼저 봐야겠다. 펄보고 나발이고 돈을 캐야 되니까 꾸준히.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다 보면은. 여사제님, 아, 미쳤냐? 꺼져. 어, 눈치 없게 지금 어떻게 진작에 오던가 이씨.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자리 잡았어. 거기를 왜 쳐들어갈까? 친구들? 미쳤냐? 기다리면 끝났어요. 아, 나 위로 가는 게 길이야? 아니야, 저기를 쳐들어가야 되네. 하, 그럼 펄복을 먼저 잡아 일단 그러면. 그리고 금광이 고갈되었습니다. 그 정도는 알아서 가능하지. 아, 이기겠다 이거. 업그레이드 잘해놔서.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뭔가 이기라고. 저 색깔이 날 자꾸 놀라게 해. 굉장히 화나. 내가 맞는 것 같아 볼 때마다. 잠깐만. 이렇게 가까이 와야 싸울 수 있는 거 아니야? 너희 셋이 길막을 하자. 겁나 좋은 생각이야. 막아. 어때? 오랜 잠에 감각도 둔해. 때려. 아, 그걸 지나가면 어떡하니? 얘들 원거리야? 덩어리만 못 때리면 돼. 야, 잠깐만, 사임. 아, 잠깐만, 야. 사거리를 이용한 지능적인 전투 못하냐? 그 정도도 못하면 안 돼요. 그렇지. 뭐야, 이거. 해가 뜨기 전에 제압한다. 좀 닭했지 너희들. 나무 캐고 있어. 그리고 인구를 80까지 해서 가는 거냐 아니면 이걸로 갈 거냐인데, 이거 해놨다가 이거 깨지면은 도로 무기잖아 솔직히 말해서. 이거 갑시다. 당신 많이 변한 것 같소. 자비심이 거의 남아있지 않군. 오래전 난 이 땅을 지키겠노라고 맹세했어요. 저거 좀 해제해봐. 당신처럼 위험한 시기에 잠들며. 아야, 하지 마. 아, 맞지 마. 맞으면 아프잖아. 당신의 끝없는 경계심에 당신을 단련했다면 그 또한 여신의 뜻이었을 거요.
폭탄 회복기 미친놈아. 야 쏴. 우리 신성한 시티 더럽혀지고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 아 미친 게임. 야 야 야 빨리 와 얘들아.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어 미쳤다 야 미쳤다. 너 가 싸워라 야. 아이템은 갖고 와야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뭐야 뭐 줬어 얘네? 나한테 뭐 준 거야? 아이템을 준 흔적이 없는데?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와 이거 근데 너무 지금 총체적 난국인데. 잠깐만 너무 총체적 난국인데. 빨리 말씀하시죠. 경계 중. 저거 밀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돈 먹으려면 얘네 밀고 얘네 거 먹으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 뜻인 거 아니야? 길 없으니까. 왜 안 일어나? 놀 거야 그냥? 파업했어? 병사 방금 빠졌으니까. 얘들아 가자 가자 얘들아. 전 복수하기로 맹세했어. 원거리 공격 30% 추가. 17 추가. 야 미쳤다. 와 겁나 세다. 이거 먼저 부셔. 이러다가 나 막 기지 깨져가지고 피눈물 흘리는 거 아니겠지? 그럴 것 같은 예감이 드는. 얘들아 다 와라. 돈 캘 애들이 없다. 2,000원 있어? 더러운 게임. 더럽고 치사한 게임. 가서 뿌리를 내려라. 그렇지 저기다 내리고. 그렇지 총체적 난국이네 여기도. 심각하네. 지금 조합 괜찮은데? 헌트리스를 가야겠다. 헌트리스가 튼튼하다. 헌.. 그 마법을 써가지고 날 제압할 만한 그런 적은 없네. 그 저 마법 자동으로 켜놔도 쓰지도 않고. 미친 게임이 왜 있는 거야? 넌 지팡이로 때리니? 지팡이 있으면 지팡이로 마법을 쓴다던가 획기적인 기술은 없는 거니?
물 먹고 와. 여신이시여, 제 길을 밝히세요.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2,000원이나 있어. 열심히 캐. 여신이시여, 제 길을 밝히세요. 어서 아, 말해보세요. 좋다. 너 물 안 먹고 왔냐? 가서 먹고 와, 뭐해? 제 길을 밝히소서. 먹여 줄 때 먹어야지. 눈치 없이. 씨. 여신이시여, 제 길을 밝히소서. 이건 왜 막아놓은 거야? 오오오, 잘 막아놨습니다. 여사제님, 아유, 조심하십시오. 그랬구만. 이유가 있었구만. 아유, 이거 내가 또 못 알아보고 그것도. 뭐야, 숲을 복원해야 합니다. 내가 펄 보고 해방해줬는데 뭐 안 준 거죠? 내가 못 본 건가? 아이템을? 금광이 곧 고갈됩니다. 펄 보고를 해방해줬다는 명예를 얻었나? 자리 잡았어요. 자리 잡았어. 너희들 중에서 이걸로 좀 보여줄놈 없냐? 이거 안 통하는 애들이냐? 관계 없는 애들이네. 이거 대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저 스킬. 아, 저런 거 제거해주려고 만든 스킬 아니었어? 되게 세다 얘네. 이거 얘 너 버프가 너무 좋은가 봐. 믿을 수 없는 데미지야. 너무 달콤해. 환상적이야. 짜릿해.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경계 중. 너는 놀지 말고 이거라도 처먹어. 먹고 와서 다시 뿌리방. 빨리 말씀하시죠. 이거 인구 80을 할 필요는 없겠지? 하면 너무 손해일 것 같은데 나? 여러 의미로? 어서 말해보세요. 아, 미친 게임! 거대 해골... 아이! 네가 가는 곳마다 해골전사?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이라 전 복수하기로 했어요. 그따위로 둘러싸면 안 돼. 한구석이 있어야지. 어서 말해보세요. 가서 물 마시고. 숲속을 걷죠. 기다림은 끝났어요. 자리 잡았어요. 저 정도 가서 물 마시고. 자리 잡았어요. 두려움을 떨쳐내겠어요. 너희가 이제 1번이야. 우리 옹달샘이야 완전.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아, 뭐하냐. 그 정도 알아서 잡으시지. 믿고 손도 대지 않겠어. 믿고 있으니까.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이거 불안한데. 저 부메랑이 화력은 센데 귀찮다 관리하기가. 화력은 진짜. 오, 야 잠깐만 잠깐 타임 이거 뭐 이거 이렇게. 이거 하면 완전 부타이얼. 이거 다 터지고 난리 날 것 같은데? 빨리 말씀하시죠. 우리 신성한 숲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아군 전사들이 잡아 잘 잡아. 근데 뭐 잡던 거가 잡다 말린 거 같으니 더러운 기분은 뭐지? 그렇지. 잘 막네. 우리 신성한 숲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별로 안 세다 저 적들은. 자리 잡았어. 맞아. 빨리 말씀하시죠. 저거 마시고. 여신의 뜻. 마시고 와. 먹어.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아 뭐야, 어디서 기어 나왔어? 뭐야? 자리 잡았어. 뭐야? 전 어둠 속을 걷죠.
물론이에요.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여기 보이네, 금강이. 그냥 이거를 깨고 어딘가로 가서 절로 나가서 가는 거. 어차피 외길이네. 아, 숲이 저주받아서 계속 나오는 건가?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전 그럼 답 없지. 야, 그럼 답을 빌리. 장난하나? 미묘하게 악하다 했던 이유가 있었구만. 가자 얘들아. 너희만으로 잡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되면은 뭐 어떻게 게임을 접을 순 없으니까 열심히 해봐야지. 아, 돌아가지도 못하겠는데 꼴을 보니까? 도를 위하여. 거기엔 건설할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 거기엔 건설할 수 없습니다. 오랜 참에. 너 남은데 너는 내가 내정령으로 못 만드냐? 이거 못 이긴다. 돌아가서 정비하고 와야겠다. 돌아갈 수 있을지나 모르겠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겠어요. 계속 나오네. 계속 나와.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 안녕하세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어휴, 다 일어나 얘들아. 적과 교전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의 뜻은 무엇인가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가자. 누가 침략하고 있나요? 진짜 집 뿌리까지 진짜 진문서까지 다 꺼내서 가야 되네. 이거 80 넘었어. 넘겼어야 됐어. 적과 교전 중입니다. 빨리 가 얘들아.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뭐 어떻게 됐길래 자꾸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나와.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미친 게임 진짜. 돌아가시겄다. 돌아가시겄어. 빨리 건물들 빨리 와. 건물이 떨어져야 돼. 길을 어떻게 만든 거죠? 어디지? 여기야? 아닐 것 같은데. 여기 갈 수 있어? 일로? 못 가잖아. 아, 일로 가는 거네. 여기네. 그럼 여기네. 야, 글로도 갈 수 있냐? 누가 침략하고 있나요?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야, 같은 나무인데 지지 않지? 믿는다. 질 것 같은데? 뭐가 있는지 몰라도? 겁나 셀 것 같은데?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뭐야? 겁나 쎄.
잠깐만 잠깐만 이거 가능하냐?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 절로 가야 돼 이거. 너는 싸워. 건물을 믿어. 건물을 믿어. 아니지. 야, 이건 좀 아니지. 뭐야? 안 돼. 전초 기지가 타락하고 나무들이 광기에 휩싸였어. 그들이 이렇게 잔혹한 운명을 맞다니. 더는 접근하지 마라, 나약한 것. 하티로스. 디콘드리우스 군주님께서 이곳에 발을 들이하는 자는 악마 세력의 나이트엘프도 있네. 그분의 뜻을 따르리라. 아 잠깐만, 나 간 적도 없는데 뭘 날 그렇게. 한심한 어러지들 같으니 너희가 한때 나이트엘프라 불렸다는 사실이 수치스럽구나.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저기다 이 땅이 이 저주받은 역병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게. 이제 쟤는 안 되냐 쟤네들? 어서 움직이죠. 지하굴이 바로 앞에 골짜기에 있을 거예요. 아 너희가 갔구나. 왜? 왜 저러나 했네 씨. 이거 먹고 올라가. 야 나무 같은 나무여도 급이 다르다는 거 보여줘. 고대 정령의 힘을 보여줘. 고대 정령의. 너 언제 가냐 저기까지. 얼마나 있냐? 5천! 5천 있으면 충분해. 5천 있으면 지금까지 내가 싼 빅동을 한 번에 해줄거야. 나는 저 젠 된다는 걸 상상을 못하고 살았는데. 미쳤다 야. 미쳤다 진짜 야. 연말을 보낸 거야. 가능하냐 이거? 일단 너희들을 빨리 넘어와서 오케이 하나 둘. 5천원이면 충분히 복구할 수 있어. 5천원이면 충분해. 빨리 와. 일어나서 나무 캐먹어. 좋아 좋아. 5천원이면 충분히 못 구할 수 있어. 난 믿고 있어. 가능하다고. 여기다 대. 근처 공간 안 나가게.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저 더 쪼일까? 더 쪼여 더 쪼여 더 쪼여. 야 이리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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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여신이시여 제 길을 밝히소서. 5천이면은 꽤 오래 킬것 같으니까 아 이렇게 다 쪼여놔. 그냥 뽑자야. 빨리 말씀하시죠. 너무 끔찍했어. 좋아 좋아. 5천원이면 충분해. 충분히 충분히 만족스럽게 할수 있어.
근데 진작에 이렇게 한 3천은 줬어야 돼. 인간적으로 너무 날 귀찮게 했어. 좀 짜증나게 해서 먹으러 기껏 먹으러 갔더니 이렇게 있지도 않고 이씨. 그걸로 힐하고. 여신이시여, 제 길을 밝히소서. 아 이거 너무 비싼데. 아 나 진짜 저거 젠 되는 건 상상도 못했다. 여태까지 저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 막 종족 지금 몇 개 한 몇 프롤로그하고 종족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번째 건데 여기서 젠 되는 저런 걸 넣어놨네. 여태까지 젠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우 화나 킹받아. 혹시 모르니까 영웅 부활하는 것도 여기다 해놔야 되나? 아니야 순수하게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아 잠깐만 쟤네가 소환을 한단 말이죠? 감안해서 얘도 하자. 있어야 될 것 같다. 가고 있는 이걸 깨면 진짜 내 피눈물 날 것 같긴 한데 거기까지 바라보는 건 솔직히 오반 것 같고 하나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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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까지만 하자. 죽어도 뭐 아이 짜증나네 이러고 말 정도. 근데 방어 타워가 더 필요해야 될 것 같은데.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그렇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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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돼야지 가골 먹을 것 같고. 좋아 30. 그러니까 이제 기지를 파괴하면 돼. 기지 파괴야? 아 잠깐만 기지 파괴면은 얘 더 있어야지. 제 길을 아 씨발 무슨 기지 파괴냐 이번에는. 금이 부족합니다. 금 부족하 안 부족해 안 부족해. 얘네를 따로 하자. 얘네 3번 너 1번.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아 이렇게 벌써 오네. 이 땅을 위협하는 여섯 마리까지 가자 이렇게. 벌써 2000이나 캐먹었어? 잠깐만 얘들아 아니다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어 자연의 분노를 보여줘. 빨리 빨리 보내 자연의 분노 빨리 보내. 야야야야 어이 겁나 좋다 개사기인데? 에 너는 왜 또 쳐맞았어. 여신의 뜻대로 안 죽어 안 하나도 안 죽었지? 죽은 거 없지? 없어야 된다. 여기서 죽으면은 난 이제 힘이 빠질 것 같아. 교전 중입니다. 50도 못 채우겠는데? 아.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빨리 말씀하시죠. 물론. 어서 말해보세요. 와. 아, 광활한 자연이요. 아니야, 아니야. 얘야 어차피 할 거면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맞는 것 같다. 이걸로 치느냐 한 번 더 보느냐인데 한 번 더 볼 거 이거지. 아 유지비는 안 유지비까지는 오반 것 같아. 빨리 말씀하시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가자 일단 급한 대로 가자. 얘네 기지를 부수면 된다. 언덕에 있는 기지를 부숴야겠다. 그렇지 그렇지 언덕으로 언덕. 아니야 아니야 취소 취소 뒤로 빠져. 아씨 언덕으로 와. 너만 올라가 너만 적당히 몸대다 빠지게 시야도 보고. 이거 언덕에서 얘네가 공격을 하는구나. 이렇게
독한 새끼들. 이 언덕 내가 쓴다. 설마 언덕 뭐 올라올 데 없지? 이거 내 거다 이제. 가. 가서 물 먹고 와. 금강이 곧 고갈된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이리와. 적어놓으려. 나무 없냐?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만화 뺏는 게 있네, 미친놈이. 와, 재미 잘 바뀐다. 한 마리 정도는 줄 수 있지. 빨리 부셔, 이게 낫겠다. 이렇게. 좋아. 아니야. 이렇게. 좋아. 알뜰하게, 1원도 놓치지 않고 다 빨아먹어. 얼마 남았어? 900원 남았어? 여긴 기지가 없냐? 이걸 내가 다 때려 부셨는데? 와, 너무하네 진짜. 어서 말해 보세요. 상도덕을 상실한 게임이야. 나 그냥 일로 가면 되나? 가자. 나는 뭔 짓을 한 것인가? 애초에 절로 뚫고 갔으면 되는 거 아니었던 것인가? 왜 적을 부순 것인가? 아, 종 잡을 수가 없어. 난 이거랑 더 싸울 줄 알았어, 솔직히 말해서. 오, 이상한 거 있다. 독수리. 갈퀴발톱의 드루이드들이여, 일어나라. 폭풍 까마귀들이 전쟁의 바람을 타고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이신우 알라 형제들이여, 칼림 너의 파멸의 시간이 가까워. 다시 그대들의 힘이 필요하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샨도 스톰레이즈.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 사나운 발톱의 드루이드들을 동면에서 깨웁시다. 그렇구만. 드루이드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니구만요. 갑시다. 44분 걸 재수 없게. 다음 날 아침 하이잘산 지하굴에서. 아, 이거 20분 컷이겠지? 믿습니다. 이 지하굴은 3000년 가까이 아무도 발을 들이지 않았어. 우리가 입구를 봉인한 이래 어떤 생물들이 동굴을 차지했는지 알 수 없어. 이곳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날 주춤하게 만든 유일한 적은 지금도 저 위의 땅을 타락시키고 있으니까요. 어서 일을 마치고 지상으로 돌아가야 해요. 마수, 부디 조심하시오.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러서 발톱의 드루이드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 친구가 아니야? 뭐야 이거는. 방어를 감소시키고 시야를 얻습니다. 90초 동안 지속됩니다. 뛰어올려서 못 싸우게 합니다. 20초 동안 지속. 준비됐어. 반응 감소가 필요한가? 이거 45나 먹는데? 방어력이 높아가지고 못 잡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쓰자. 만화 아껴뒀다가 몇 번 쓸 수 있어? 그대 명령은? 두 번까지는 확실하게 쓸 수 있겠는데, 만화 좀 채워놓으면. 그러면은 얘를 2번에 둡시다. 솔직히 얘가 1번에 더져 있는 게 의미가 없어. 너가 1번으로 가야 돼. 시야 확보 못하게 막아놨네. 어디 보자. 이 정도면 바로 잡겠지?
치유 물약 먹으시고요. 또 둔해졌나? 몸은 너가 돼야 될 것 같다. 소환한 거 깰 수 있게 얘네 3번에. 어, 좋아. 얘는 진짜 뭐 내가 눌러줄 게 없다. 이것만 쓰면 돼 그냥 알아서. 그래서 집 바깥 파겠지 뭐. 이 동굴의 거미들은 정말 거대하고. 이들을 오염시킨 암흑의 존재가 느껴져요. 엄청난 악의 존재가 이들을 변형시킨 거예요. 길이 두 군데죠. 여기가 새길인가 보다. 뭐야? 아, 저 독 같은 거 일일이 바르는 건지 극혐인데. 와, 뭐냐? 웬디고래. 뭐 해봐. 준비됐어. 됐다. 아프다. 뭐냐? 숨어. 치유의 두루마리. 좋아, 좋아, 좋아. 어서 말해보세요. 그럼 지금 쓰자. 나 죽은 다음에 쓰게 될 것 같으니까. 한 놈이 마법을 다 쓴 거야? 아, 눈치껏 돌아가면서 써야지. 무식한 게임아. 아, 미치겠네 진짜. 쟤는 약해서 올릴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부터 그물을 던지냐 거미가. 거미줄도 아니고. 씨, 여기 길이 있고 아래 길이 있고 이쪽 길이 있다. 길이 없네 여기는. 거미의 반지 뭐야? 잠에 감각도 둔해졌나? 아, 빈첩성. 씨. 대지와 나는 하나다. 왜 어따 왜 거꾸로 왜 걷다 버려? 줄 바에는 버리겠다 뭐 이런 마인드인가? 무시무시한 새끼. 저기가 길인 거야? 여기가 길인 거야? 좁으니까 여기가 길이겠지. 아군 전사들이 길이 아니... 적과 교전 중입니다. 아, 나 조금에서 보이지도 않아. 혹시 이게 중첩이 되나? 방어력 깎는 게? 오케이 오케이. 뭐 주는 거지? 주니까 이렇게 있는 거지? 빨리 말씀하시죠. 야, 이게 5레벨 이상은 별로 안 뜨던데. 뭐야? 번개 보호막 마법봉. 아, 둔해졌나? 싫어. 번개 보호막이야. 뭔가 불길하군. 아, 데미지 올리는 거 좀 주지. 슬슬 줄 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안 줄 거야?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언짢은데. 은짜나 언짜나. 이 뼈는 뭐야? 와, 데미지 짱 높다.
어흠. 둔해졌나? 아, 너 경험치가 안 오르는 것 같다. 너만 오르는 것 같다. 뭐지? 이 두 갈래. 아, 길 왜 이렇게 만들었냐. 복잡하게. 악마의 피.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진정해. 타락이 단순한 생물들도 이렇게 뒤틀 수 있다면 지상의 다른 야수들은 어떻게 될지 상상도 하기 싫다. 우리가 이 타락을 끝내야 해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와, 이거 되게 좋다. 죽이는데 얘 그 새끼 쓰지도 않았어. 심지어 너무 좋아서. 제 스킬을 써야 되는데 쓰질 않았네. 하나도 안 죽었고. 와, 뭐야, 아이템은 그냥 적만 나왔잖아, 이씨. 뭐야, 뭐야, 펄보그다. 이제 보면 좀 귀엽다, 얘네는. 기다리십시오, 여사제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술사가 이상한 검에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족원들은 도망가고 우리만 간신히 연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저 생명의 샘이 주술사를 살릴 수 있는데 그를 이 상태로 혼자 둘 수가 없습니다. 이 약병의 샘물을 채워다 주시면 우리 주술사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주술사의 지혜가 당신들이 부족원들처럼 난폭해지는 걸 막을 수 있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진짜 안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쟤는 어떤 짓을 하겠어. 내가 선택 퀘스트 하나밖에 없네. 야, 너는 빨리 말씀하시죠. 넌 너무 아파한다, 야, 인간적으로. 씨.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생명의 샘으로 가니까 그때까지 죽일 수 없지. 아, 뭐야?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아, 뭐야 이 새끼. 누가 침략하고 있나요? 마법 안 통하지롱 얘는. 내 귀중한 내 귀중한 몬스터를 뺏겼어. 와, 저런 짓을 한단 말이야? 아, 이거 좀 아닌데. 야, 나무 없어, 나무? 아니, 나무가 하나도 없어? 이거 나무야? 아유, 그럼 너는 스킬이 의미가 없잖아. 일단 와봐. 아, 너무 많은데. 도망가, 도망가. 이제 약병이 물을 담기만 하면 되겠어. 알겠어. 네, 먹혔어, 먹혔어. 내놔, 내꺼 내놔. 씨, 다 죽었어. 뭐야, 야, 야, 다 죽이고 유유히 간다고? 그런 게 용납 될 거라 생각하나? 꺼지세요. 더러운 악마가 생겼어. 펄보그를 주겠지 나한테. 이딴 짓을 시켰는데. 아, 살궜다. 아, 나 이거 띄우는 거 지금 하나 죽었어. 이거 너무 큰데?
버섯 나무예요? 왜 안 되지? 오, 되네. 아이씨, 이게 아, 이건 왜 안 돼, 근데. 아, 미친. 미친 버섯 게임. 아. 이게 버섯. 엘루니시오, 감사합니다. 솔직히 돌아오실 줄 의심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술사에게도 희망이 생겼고. 의심했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마. 다시 한번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이 부적을 가져가십시오.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소환하여 함께 싸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뭐야? 아, 됐고. 일단 와봐. 저기가 길이겠지? 여기가 길이고 여기가 뭐 하는 데겠지? 80초 3분 동안 지속. 어? 길이 남쪽에서 막혔는데 저 문 뒤로 뭔가 중요한 게 있을 것 같군요. 아, 여긴 그래, 이곳이군. 근심 어린 표정이군요. 이 문 뒤에는 뭐가 있죠? 이 문은 일리단의 감옥으로 향하오. 어서 그냥 가던 길을 갑시다. 일리단? 벌써 만 년이나 지났군요. 아직 살아있을까요? 말피리온, 그를 풀어줘야 해요. 일리단은 언데드와 악마들에 맞설 강력한 아군이 될 거예요. 안 돼요, 티란데. 그 짐승 같은 놈을 절대 풀어줘선 안 돼요. 하지만 당신의 동생이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그는 너무 위험하오. 내가 허락하지 않겠소. 여신께서만 날 막을 수 있어요. 당신이 허락하든 말든 난 일리단을 풀어주겠어요. 뭐야? 저기요? 내 힘으로는 문을 열 수 없다. 그녀를 두고 가고 네? 싶진 않지만 계속 나아가야 한다. 뭐죠? 어, 나 근데 이거 두 명 됐다. 누가 이 땅을 위협하는 띄우는 거. 거. 원래 두 명이었나? 아니죠? 두 명 된 거죠, 지금? 형제들을 위하여. 뭔가 불길하군. 아, 소환석 제가 갖고 있네. 설명해 보시오. 아, 미친 씨. 오랜 잠에 될까 봐 내가 이동시키려고 그랬는데. 아, 야. 아, 왜 이래? 미친 게임아. 우리가 걷는 게 있어. 이 땅을 위협하는가? 자연의 뜻은 무엇인가요? 대지와 나는 하나다. 아, 이런 거 해서 하는 거구나. 안녕하세요. 누가 이 땅을 위협하는가? 아, 씨. 버섯을 바꾼다는 발상을 상상도 못 했다, 진짜. 가. 누가 이 땅을 위협? 이 버섯 같은 거, 저 나무 뺏기면은 나무를 그 해 버리면 되고. 와, 이거 뭐야? 미친 게임인가? 전 뭐야? 나무들 가서 싸워. 누가 이 땅을 위협하는 게? 버섯을 나무 정령으로 만들어 싸우는. 뭔 말도 안 되는 설정이야. 오랜 잠에 감각도 둔해졌나. 핀을 잡는 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지? 어어어어? 어?
어? 누가 이 땅을 위협하는가? 얘들아 좀 들어가 줄래? 아, 못 들어가냐? 수디언. 오랜 잠에 감각도 둔해졌나? 좀 꺼져 줄래? 설명해 보시오. 얘들아? 누가 이 땅을 위협하는가? 뭔가 불길하고. 아. 오랜 잠에 감각도 잠깐만, 적을 주겠다고? 어, 잠깐만요. 나 이거 만화를 120으로 써서 쓰는 건데 저 그만한 도움이 돼? 아, 이거 중복으로 써서 소환되나 보다. 그땐 안 됐는데. 난 그래서 원거리만 되는 줄 알았는데.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이거 버려. 그냥 솔직히 말피리오는 세서 감각도 둔해졌나? 혼자서도 알아서 열심히 싸울 것 같긴 한데. 잠깐만, 이거 뭐야? 말하시오. 아무것도 아니구나. 벌써 50이다 많아. 지나가게 해주시오. 달숲의 대드루이드가 요청하오. 누가 이 땅을 위협? 요청하면 갈 수 있는 거야? 개편하네. 어, 잠깐만. 돌아가라. 넌 곰신을 마주할 자격이 없다. 곰신? 준비됐어. 잠깐만. 설명해 보시오. 누가 이 땅을 위협하는가? 누가 침략하고 있나요? 대지와 나는 하나다. 어쩌면 저들이 말하는 곰신이. 미쳤냐? 이씨 안 꺼져? 수도 있겠군. 근데 발톱의 드루이드는 나처럼 생겼는데 왜 곰신이라 부르는 거지? 아프냐? 자식 경험치나 내놔. 오랜 잠에 감각. 내놔 내놔 내놔. 어? 내놔. 뭔가 내놔. 제가 더 약한 얘가 더 세고. 오랜 잠에 감각도 둔해졌나? 나 물량 많아. 그냥 때려서 맞다 있다. 그대 명령은 대지원 물량 많아. 나 이걸만 풀어줘. 뭔가 아이템 좀 주면 안 되냐? 인간적으로 양심머리가 있잖아. 나는 하나다. 포로 팔라 안 오더라. 오랜 잠에 각도 둔해졌나? 하아, 만화가 너무 후달려요. 나무 이제 소환할 수 있다. 아까 처음 싸움에서 잃었으면 안 됐는데. 좋은 거 나왔네? 그때 플레이 타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지금. 오랜 잠에 각도 둔해졌나? 그대 명령은 대지와 나는 하나다. 자연의 뜻은 무엇인가요? 오랜 잠에 감각도 둔해졌나? 한심한 족속! 어딜 감히!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누가 이 땅을 위협하는? 만화! 만화가 많아야 돼! 만화가 많아야 돼! 설명해 보시오. 대지와 나는 하나다. 준비됐어. 한번 써도 되겠다. 야, 만화를 많이 채워서. 뭔가 불길하군. 가자. 끝까지 가야 되나? 이거 어떻게 가? 추가 병도 없이. 오랜 잠에 감각도 둔해졌나? 아니 병사를 뺏어 먹는 스킬을 더 쓰면서. 용병 써야 돼? 뜨거운 땅 속에 숨은 걸 긴자가 알았어야 했는데. 안녕하세요. 우리가 걷는 곳이 미친 게임 진짜. 말이 되냐 이 데미지. 어떻게
어떻게 이겨? 와 겁나 쎄. 새끼 형이 이렇게 쎄? 돼지와 나는 하나다. 아, 갈톱의 드루이드들이 벌써 깨어났군. 오라 형제들이여, 해야 할 일이 많다. 이 무슨 동물의 형상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다니. 저들은 지금 이성이 없는 야수일 뿐이다. 까마귀의 이름으로 불필요에 반응할 수도 있지만 이게 며칠 전에 나온 게임이라니. 근처에 있는 이들만 소리에 반응하겠지. 이펙트 봐. 누가 있다? 아, 야, 다 채워줘. 아까 그 띄우던 놈 둘이었잖아. 어, 진짜 채워줬어, 이 새끼. 발톱의 드루이드가 생존한 상태로 가야 된다. 쥐도 새도 모를 거요. 형제들을 위하여.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돼지와 나는 하나. 오랜 참에. 제발 그러지 마, 씨 미친놈아. 돼지와 나는 하나다. 어디로 데려가야 되는 건데? 아 미친. 명령은 쥐도 새도 모를 거요. 자연의 뜻은 무엇인가? 잠깐만. 아 말퓨리언을 절로 데려가면 돼. 그냥 그게 다야? 이거 왜 있는 거야 그럼 저기는? 올라가자. 밀어붙여라. 알겠어. 간다. 아, 이건 아, 이건 아닌데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어, 시작됐어. 잠이나 자자, 자식. 형제들을 위하여. 잠이나 자라, 얘들아. 포기하면 편하지. 아이템 좀 쟁여놓고, 얘들아. 아, 나 이거야. 오랜 잠에 뜨끈해졌나? 시작됐어. 문제라도 있나요? 오랜 잠에 누가 침략하고 있나? 해보죠. 우리가 걷는 곳이 길죠. 돼지와 나는 하나다. 준비됐어. 뭔가 불길하고 누가 이 땅을 위협하는가. 뭔가 불길하고 싸울 필요가 있나? 응. 죽여둬라 그냥. 싸울 필요가 있었군요. 이건 이게 빠져야지. 오랜 잠에 감각도 둔해졌나? 어딜 감히? 어딜 감히? 자연의 뜻은 무엇인가요? 돼지와 나는 하나다. 아 미친 게임이 진짜 장난하냐? 뭘 다 어떻게 상대해? 버섯 없어? 버섯도 없어 미친 게임. 누가 이 땅을 위협하냐? 쥐도 새도 모를 거야. 어디 감히? 서로 팔라 안 오더라. 어디 감히? 한심한 적속. 간다 멍청이들아. 아군 전사들이 난 갈 거야. 몰라. 너 죽어 그냥. 예이. 아, 소용돌이 오리지널이 더 멋있어요? 이상한 게임이네. 샨도 스톰 레이지. 우리가 어떻게 되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본 모습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 얘네는 왜 이런 데 사는 거야?
그대와 강인한 그대 형제들의 힘이 다시 필요하다. 오랜 시간이 흘러 불타는 군단이 다시 돌아왔고 우리가 힘을 합쳐야만 저들을 무찌를 수 있다. 저희 발톱의 드루이드들에게 명령만 내리십시오. 샨도 스톰 레이지. 제 이름이 샨도 스톰 레이지야? 나는 돌아갈 수 없다. 여신께서 말퓨리온이 틀렸다 말씀하신다. 아, 쟤는 그 주황색 지팡이 건물에 나오는 걸로 소환되는구나. 당신의 여신도 당신이 풀어주려는 자를 벌하셨소. 나 끊을 시간을 아득히 지나서 빨리 빨리 덤벼 자식들아. 어? 뭐야 저것들은 직질을 하잖아 나한테. 자리 잡았어. 전 어둠 속을 건져 경계소 여신의 뜻대로 컨트롤 할 게 없다. 개편하다. 아이템 주세요. 힝. 아, 자기한테 버프 걸 수 있네. 뭐야 이거? 뭐야? 어, 개 귀여워. 꼬마 골렘이야. 아, 얘 셀 것 같은데 이거 소환해 보자. 이게 다야 그냥? 아, 뭐 능력 같은 거 없어? 이상한 거 맞았어. 전 복수하기로 물론 안 돼. 빨리 말씀하시죠. 죽었다 둘 다. 또 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말다니. 시작하자마자 병살 잃어버리는. 아, 난 얘가 엄청 셀 줄 알았는데. 아, 샨도는 엘프 언어예요? 아, 카카로트 같은 거구나. 뭐야 이거? 뭐야? 오케이 오케이. 이거 먹으려고 나는 저렇게 처맞은 것인가? 아무 죄도 없는데. 아, 이거 다 소환해서 데리고 다녀야겠다. 다 나와. 아, 겁나 약해. 세 개나 준 이유가 있네. 올라가 얘들아. 엥? 아, 미친 게임 진짜. 아, 낑낑 것 봐. 아, 병신 게임 은신했어야 돼서 나는. 아, 나 왜 2등은 안 오 2등을 봐버렸네. 2등은 안 보고 손해만 보는 것 같다고 얘기하려 그랬는데 바로 이득 봐버림? 아, 이렇게 양쪽을 열어야 돼? 이 자식 플레이 타임 늘리기에 들어갔군. 가자 얘들아, 엘프들아. 이거 나 깨고 있어. 너희들 앞으로 가. 어차피 시한부 인생. 먼저 가 싸우도록. 아니 무슨 아, 득 보는 게 없어. 아, 극혐인데요. 잡아. 필한데 몸빵에. 누가 시간 짰니? 와, 세다. 그분 입구에 힘을 보여줘.
전 복수하기로 맹세했어요. 너가 가서 싸워. 바톤 터치야. 말 안 듣는 거 보소. 아. 아, 이제 겨 나오니? 300원어치 아이템 좋아. 펄보그 덕분에 빨리 잡은 것 같다. 체력도 무사하고. 여사냥꾼 둘을 잃은 거는 극혐이긴 한데 운명이야. 길이 여기도 캐고 뭐 여기도 가고 뭐 이런 거죠? 딱 봐도? 아 너무 어두컴컴해서 잘 안 보인다. 쭉 가자. 뭐야? 강해나 소용 없고요. 아이스 내가 뭐 있어? 감시자들의 무기 저장고다. 유용하게 쓸 수 있겠어. 뭘 유용하겠어? 여사냥꾼이 글레이브를 입수해서 튕기면서 공격이 된다?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신기하다. 여사냥꾼 나 다 죽었는데 거의. 뭐야? 혼자서 패기 넘치게요. 회복 속도 증가합니다. 빨리 말씀하시죠. 기다리면 끝났어. 너 수감자 뭐야? 와 좋아 좋아. 와 딜이 엄청 세다. 독을 발라 더럽게. 네가 몸 대야겠다. 회복 반지 먹었으니까.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오 확실히 회복이 빠르네. 가자. 뭐냐 뭐냐. 와 뭐야 로키. 이름이 로키야.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활력이 부족. 생명력이 증가합니다. 아. 아. 이런 것보다 낫지. 이게 뭐 이유가 있는 건가 이 반지가? 그 내가 못 부르겠는데 함부로? 이름이 비슷하니까. 야 가져가 보자. 뭐야 이거. 어서 말해보세요. 이거 부적이야? 방패처럼 생겼어. 모르지, 나무 전령들이 내 앞길을 막다니. 오직 강력한 드루이드만이 저들을 부릴 수 있는데. 나를 잡았어요. 한번 해보지. 오직 강력한 드루이드만이. 루키는 하는 게 없니? 얘는 약간 이스터에그 같은 건가? 올드 유저를 위한? 아, 샨도가 위대한 스승이란 뜻이에요. 어, 샨도 스톰레이지면은 위대한 스승 스톰레이지란 뜻이네. 여기는 딱 봐 동료구만.
몇 갠 동료고 몇 갠 적이고 약간 그런 스타일인가? 아 야야 뭐야 다 비어있는데? 죽여서 그냥 해놨나보다. 고블린지래? 고블린들은 고블린의 작품인가 보군. 약삭빠른 고블린들이 오래전에 여기 숨겨놓은 모양이야. 저 되게 좋은 건데. 아무튼 유용하게 사용해야겠어. 저걸 지금 어떻게 쓰지 내가? 아 이렇게 쓰라고? 아... 가져오자 그럼. 여기다가 버리고 가자. 게임도 이거 황당하네. 일단 꺼놔 저건. 숫자 앞에서 7번으로 쓸 수 있다고? 와 이렇게 불편하게? 뭐 어떻게 쓰는 거야? 야 잠깐 뭐 어떻게 쓰는 거야? 어 나 터졌다. 어? 아 좋아 먹어. 아 되게 밋밋하네. 아무것도 없고 가자 가자. 절로 가면은 끝이네. 끝났다 끝났다. 그럼 끝났다. 멈추시오 여사제여. 안 멈춰 멍청아. 이미 도착한다는 말은 어떡하니. 미리 말했어야지. 영혼이 지하에 묶여 있어야 해. 끔찍한 악의 존재가 갇혀 있어. 뭐야 왜 튀는게 안달아? 위대한 영웅이었어요. 난 그가 다시 영웅이 될 거라 믿어요. 미친 소리. 이거 좀 써봐. 그 배신자를 풀어주고 우리 모두 이끌 셈이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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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아프냐 왜 이렇게 아프냐. 얘네만 죽으면 넌 1대1로 내가 죽일 수 있어. 다 죽어도 돼. 1대1 구도만 된다면. 죽었어 이씨. 한 발이면 충분. 데미지 짱 쎄. 잘 가. 완료. 오케이. 만 년 동안 갇혀 있던 거야 그럼? 너야? 이런데 정말 네 목소리였어. 어둠 속에 갇혀 지낸 오랜 세월 끝에 얘도 로맨스잖아. 네 목소리는 순수한 달빛처럼 내 마음을 채우는군. 일리단 불타는 군단이 돌아왔어. 우리 나이트 엘프에겐 다시 내 힘이 필요해. 너의 힘이 필요하다. 와 엄청 쎄. 한때 널 사랑했으니 너의 바람대로 악마들을 사냥하지. 하지만
내 동족에게는 그 어떤 것도 비칠 생각은 없어. 중2병 포즈한 거 봤어요? 방금 초상화? 들어가자. 지금 이 순간에도 악마의 타락이 점점 퍼지고 있어. 저 어떻게 쓰는 무기야? 어떻게든 만들어 놓은 거 저 무기를? 운만이군 형. 어둠 속에서 보낸 영겁의 시간. 아, 제가 형이구나.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일리단. 일리단은 넌 내 죄 값을 치른 것뿐이다. 그 이상도 전설 카드로? 형이 무슨 자격으로 날 심판한 거지? 잊었나 본데. 우린 악마들이 맞서 함께 싸웠다고. 아, 옛날에 일이에요. 싸웠구나. 다 지난 일이에요. 말퓨리온, 일리단의 도움을 얻으면 우린 다시 악마들을 몰아내고 사랑하는 우리 고향을 구할 수 있어요. 티란데, 그 대가는 생각해봤소? 이 배신자가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단 말이오. 나는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소. 야, 한번 끊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 라이트 헬프 캠페인 끝날 것 같네요.